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 이제 세계사 해설을 아니 세계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1번. 다음 유물에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 황하 유역에서 꼽힌 고대 문명. 청동 세 발소. 자, 중국 문명이에요. 정답은 3번 갑골 문자죠. 자, 1번 끝. 2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지금 이거 인도 영토가 나왔고, 이거 인도 마우리아 왕조 같은데요. 힌두교가 마우리아 왕조 아니면 굽타 왕조 같아. 힌두교가 크게 확산되고 인도 고전 문화가 발전했어요. 힌두교가 크게 확산됐다. 1번 시크교, 2번 타지말, 3번 보로부드르, 4번 우르두어, 5번 산스크리트 문화. 자, 세계사 2번 문제 정답은 5번이네요. 세계사 2번 산스크리트 문화. 그쵸? 3번 문제. 가왕조에 대한 설명. 가왕조 초기에 변경의 병사 집단은 큰 것을 군이라 하고 작은 것을 뭐 수작, 성, 진이라 했다. 이를 총괄하는 상급 단위를 도라고 불렀고요. 도의 대장은 대총관이라 했다가 곧 대도독을 이름 바꿨다. 고종 치세에 뭐 사지절을 가진 도둑을 절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현종 치세에 이르러 삭방 농부, 농우, 하동 뭐야, 나. 절도사를 줬다고 해요. 당나라죠. 탈라스에서 이슬람 세력과 충돌한 4번이 정답이죠. 아까 그 고선지 얘기 제가 했죠. 넘어갈게요. 4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자, 땡땡땡 제국의 성립과 발전. 아나톨리아지요.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의 의의를 알아본다. 오스만 제국이네요.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이면. 자, 그러면 뭐냐? 정답은 3번. 헝가리 정복이 동유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참고로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체되어 강화 조약에 의해서. 5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 기원전 371년은 가로서는 치우기 해였다. 무적을 자랑하던 중갑병 부대가 레옥트라던 대에서 태백군에 대패하여 전사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와 더불어 주역을 담당했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맹주로서 그리스 세계에 집회했던 나라가 왜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수의 부족을 쇠퇴 결정적 요인을 지지했다. 스파르타? This is 스파르타! 이거잖아요. 무적을 자랑하던 중갑병 부대가 졌대. 테베? 아니,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면요, 도리스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였죠, 스파르타는. 약간 그 뭐냐, 도리아에 의해서 그런 파괴, 그리스에 한번 파괴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돌아가지 않고 스파르타에 남아서 국가를 세웠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계사 1번부터 5번까지는 영상